여긴 어떻게 어디 다치셨어요? 어, 저 그분 만나러 왔는데 그 가짜 경찰 어디 있어요? 면회 되죠? 없습니다 여기. 지금 한식구라고 숨기시는 거죠? 검찰로 넘어갔어요. 이왕 오신 김에 치료 좀 받으시죠. 다치신 것 같은데. 됐고요. 그냥 두면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. 작은 상처도 우습게 보면 안 돼요. 이물질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골물 수도 있고 그러다가 진짜 심각해지면은 아예 절단해야 될지도 몰라요. 지금 뭐 누구 겁줘요? 근데 제 환자는 왜 만나시려는 건데요?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. 저 좀 자고 갈게요. 여기 호텔 아니고 병원이거든요? 여기 좋네요. 복잡복잡하니고 이런 게 사람 사는 맛이지. 교수님! 또 당직 서주시는 거예요? 아니, 우정이 며칠째 집에 못 들어갔잖아. 교수님, 정말 존경합니다. 존경이 아니라 아부 같은데? 아니에요. 근데 아까부터 어디서 이렇게 술 냄새가... 우주 언니? 아는 사이야? 저희 언니 친구예요. 그래? 근데 우주 언니 어디 다쳤어요? 그냥 뻗은 거야, 술 취해서. 제가 당장 깨우겠습니다. 나도. 목피를 흘려야지만 응급환자 아니니까.